자, 오늘부터 22대 총선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모두 총력전에 나서고 있죠. 발언 수위들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대표들 어떤 전략으로 임하고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폭주를 막을 세력은 지금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하더라도 저희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민심을 거부하는 정당입니다. 맞아요. 그런 폭주하는 이재명의 사당화 세력을, 조국의 부패 세력을, 종북 통진당 아류 세력을, 주류 대한 이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뿐입니다. 우리는 민심에 반응하고 민심에 순응하는 정치를 할 겁니다. 오케이. 반대로 이재명 대표는 막말 파동난 사람들 다 그대로 두고 있죠. 그냥 국민 무시하고 민심에 순응하지 않고 민심을 거부합니다. 저희는 민심을 거부합니다. 850원 내리봤습니까? 아니요! 5천원이랍니다, 5천원. 서민들한테 예산을 지원하면 돈이 돕니다. 이 무식한 양반들아! 저렇게 사는 다수에게 도움되는 재정정책을 펴면 경제 금방 확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라고, 지배자라고, 통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웃음에 자격이 없는 주인을 배반하는 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응징해야 되겠다. 맞습니까? 주어진 권력을 회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으니 이제 너희는 해고야 라고 말해야 돼. 네. 이 질문은 중립적인 최선호 논설위원께 드려야 될 것 같군요. 네. 일단 이른바 이종섭 황상무 파동 이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또 네.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 판세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글쎄요. 이제 정권 심판이냐 거대 야당 심판이냐 이렇게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판세를 중립적으로 말씀드리려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나와 있는 조사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는 네.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조금 의미 있는 조사인 것 같아서 그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2주마다 이 전국 지표 조사를 합니다. 이게 네. 2주 단위로 나오거든요. 이게 오늘 나왔습니다. 네. 전국 먼저 이 조사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18일부터 어제까지 사흘 동안 한 네. 조사고요. 이 조사는 ARS 조사 아닙니다. 휴대전화 네.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이고 응답률이 18.8%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 네, 법정 읽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정당 지지율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네. 결국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거든요. 네. 이게 사실 제일 이 추이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지금 잘하고 있다 긍정평가가 36, 잘못하고 있다가 56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36이 2주 전 조사보다 3%포인트 떨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2주 동안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논란들 속에서 지금 조금 점수를 잃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상승했던 게 의대 증원 문제,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강경하고 원칙적인 입장 때문에 사실 뭐 지난달 말, 이달 초까지 대체로 분위기가 좋았는데 평가가 좋았는데 이게 좀 장기화되면서 피로감이 쌓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분석들이 되고 있고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 뭐 국민의힘 34, 민주당 29, 조국혁신당 10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합쳐보면 34대 39 다 이 저
안에 그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 누가 네. 이긴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데 대체로 비슷한 뭐 평가들입니다. 지금 나온 조사들하고 비슷한데 하나 눈에 띄는 게 비례대표 투표를 어디 할 거냐 물어보니까 국민의 미래 27%, 조국 혁신당이 19%, 더불어민주연합이 16%포인트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부분들 때문에 뭐랄까요 이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의 어떤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정권 심판론을 펴 나가는 그런 모양새이고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뭐랄까요 좀 파괴력 있는 돌파구를 만들고 있지 못하는 상황 이게 지금 이 초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송영훈 대변인 일단 한동훈 위원장의 전략을 좀 객관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를 집중 비판하고 거대 야당을 심판해달라는 쪽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술이 중도층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심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거대 야당의 대표 지위를 이용해서 재판도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출석을 마음대로 할 정도로 사실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진당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진보당의 쇄석을 할당해서 사실상 국회 입성을 보장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야권이 소위 말하는 피고인 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지 않고 선거를 치를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권력은 행정부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 정치학에서는 분점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행정 권력은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입법권은 철저하게 지금 민주당에 있고 민주당 180석에 막혀서 윤석열 정부가 뜻대로 정책을 펼쳐본 적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정부조직법 개정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지난번 총선에서 유례없이 한쪽으로 크게 쏠렸던 그때는 코로나라고 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0석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실험을 해보셨는데 과연 그렇게 한쪽으로 입법 권력이 크게 쏠려서 4년간 우리 국회가 좋았는가 과연 잘 돌아갔는가에 대해서 한번 냉철하게 돌아보시고 이제는 균형을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 거야 심판론 안에는 그렇게 균형을 회복해달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보스터팟으로 불리는 TK지역을 갔죠. TK지역에서 무소속으로 나온 후보들을 견제하려 한다. 뭐 이런 해석도 있더군요. 아니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후보는 이미 다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후보를 공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힘 후보가 한 명이라도 더 당선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소임입니다. 그리고 그 무슨 복당 가능성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 무소속 출마자들께는 이 자리를 빌어서 꼭 한 말씀만 드리면은 이인재 의원이 과거에 복당을 하긴 했죠. 97년에 그렇게 경선 불복하고 탈당을 했다가 나중에 복당을 했습니다만 복당하는데 15년 걸렸다는 사실 말씀드립니다. 네, 2012년에 복당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동훈 위원장이 만날 계획이 있나요? 만날 계획이 있다고 지금 공지가 된 걸로 지금 일정이 나온 걸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진욱 대변인. 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점점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조국 혁신당이 사실상 이제 뭐 정권 심판론에서 더 선명하니까 이 조국 혁신당을 견제하려 한다 하는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조국 혁신당의 견제용이라기보다는 네. 이제서 비로소 민주당이 보다 선명하게 이 그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동안은 공천이나 이런 것들이 하도 뭐 많은 분들이 뭐 잡음이다 뭐다 하면서 말씀들을 하시고 모든 언론의 관심이 사실은 공천 과정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공천 과정을 넘어서서 이제 정책적 비전을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그 네. 시간 속에서 그 민주당이 왜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론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 뭐 거야 심판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 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야당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를 국정의 동반 파트너 또는 협력의 대상으로 삼아본 적이 있으셨는지 그런 노력을 해본 적이 있으셨는지 사실 저는 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하다못해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22개월이 지나는 시점까지도 제일 야당의 대표를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만남 자체,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시간들을 넘어서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해왔던 그런 많은 실정들이 있습니다. 대파값 한 단위 뭐 5천 원에 육박하는 이런 상황들, 물가 관리 제대로 못했고 또 국민들을 분열을 빠지게 만들었던 상황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바로잡을 시간이다. 그런 말씀을 저희가 이제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조국 혁신당 관련돼서 뭐 말씀 주셨으니까 네. 짧게 말씀드리면 조국 혁신당의 갈 길과
민주당의 갈 길이 다릅니다. 그러나 목표 지점이 또 일정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발언들이 나중에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는지는 총선 결과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이재명 대표 오늘은 광주 가셨더라고요. 어떻게 여야 간에 오늘은 뭐 텃밭 찾는 날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는 게 있나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정을 잡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렇게 일정이 양쪽 진영의 핵심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와 광주가 되었는데 네. 사실 이 광주가 뭐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얘기하지만 광주에서 이번에 그 좀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광주에서 좀 나온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미래가 광주에 지금 그 후보들을 출마한다든지 든지 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안방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네. 모든 지역을 다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 오늘 광주에 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